진짜 아기를 낳으려고 나도 네. 얼마나 애를 썼겠어. 용을 쓰고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데리고 와요. 네. 그 데리고 오면 아기예요, 보세요. 네. 예. 씨는 나만 보면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러면 누나, 형이랑 요새 어떠세요? 제일 궁금해요. 아니, 안부를 궁금한 게 아니라 둘이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 그렇지 않아. 물어보는 이혼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난 남들한테 권하지 않아요. 손에 권해. 지금 너무 좋으시다면서요. 아니야. 젊은 분과. 어? 젊은 분과 굉장히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뭐 젊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저도 오빠시잖아요. 나이가 위에요? 오빠인데 후배야.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하고 난 국진 씨라고 하는데 아, 요새는 선배라고 잘 안 부르고 어이 같이 살겠다 이거죠 이제 또 제 친구랑 살고 있으니까 그러네 양다리 유튜버예요? 나 이거 두 개예요? 아니 두 개예요. 아, 두 개 하셨구나. 제작사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달라요. 그 미션 국가에서 부른 제작사가 있고 예능인데 그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콘텐츠 도전하는 것들을 찍는다면 나는 방송에 이제 딸이랑 일기처럼 써내려가는 브이로그 이거는 그냥 감도 따고 생각해. 딸이랑 핸드폰으로 찍는 거거든요. 네. 내가 보니까 저기 품이 드는 게 조회수가 더 안 나오고 소소한 게 나오니까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아, 네. 정확하죠? 정확하죠? 소소한 게 잘 나오고 품이 많이 드는 게 안 나오면 아니라니까. 이거 고민해. 얘기 들어봐. 소소한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소소한 게 잘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 소소한 게 나오진 않는다고. 소소한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는 게 있고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이렇게 뭐 하는 건 잘 안 되고 남편이 같이 나오는 것만 나오면 10배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봉원하고 캠핑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랑 뭘 같이 하는 건 이제는 조금 섹시해. 좀 부끄러운데 내가 나오는 거는 뭐 10만 많아봐야 10만 이런데 이봉원 씨 나오는 건 200만 100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봉원 씨가 들어가면 유튜브 쪽으로는 저보다 남편이 더 좀 먹히지 않나. 근데 같이 나와야지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있는 그림이 이젠 약간 힘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너튜브를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조회수가 중요해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면 하나 안 됩니다. 왜 약간 같이 나오는데? 아니 박미선 씨가 하기 좀 그렇다며. 그럼 안 하는 게 맞는 거란 얘기야. 하기 좀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면 조금 과거에 젖은 부캐를 상상해 본 적이 있더군요. 어떤 부캐일까요? 이 얘기하면 또 김구라 씨한테 한 소리 드릴 거예요. 아니. 저는 샤론 스톤 스타일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판모파타 이런 거 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의 한번 의상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맞아. 자,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흉내를 보겠습니다. 와. 아, 이건 이제 살을 빼신 거고. 아니, 운동한 거죠. 지윤 씨가 굉장히 놀라시네요. 이 복근 만들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하루스톤 할만하죠. 맞아. 그, 저 때보다 제가 지금 한 12kg 쪘어요. 저 때는 얼마 전이에요? 저게 50된 기념이었지. 아, 그럼 오래됐네. 한 4년 됐네. 4년. 요새 다시 이제 식단을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갖고 쌀하고 밀가루 안 먹은 지 한 5개월 됐어요. 와, 어때요? 바로 딱. 그래서 한 6kg 빠졌는데. 식단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더니 속이 편하고 옛날에 준하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준하만 얘기하면 너무 서운하니까 조영구 씨 같이 얘기합니다. 전체를 밝기 싫어서 천천히 운동하면서 아니 근데 그 저기 그 부캐 샤론스톤 그 캐릭터를 남편한테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아. 내가 보니까 그 박민선 씨가 예전부터 그 금붙이를 많이 하시네. 옛날 그런 거 안 했거든, 정말? 그런 거 많이 안 해. 옛날에 많이. 옛날에 이런 거 안 하고 안 했거든? 옛날에 안 했어. 야, 이거 고금이야. 고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남들이 저 수군데, 저기 남편은 저 천안에서 짬뽕 드리니까. 혼자 저러고 다녀. 진짜, 얘 이상하네. 뭔 이상하네. 왜 언니 섹시했어요, 이제. 아니, 이런 거 요새는 이제 골드가 유행 아닌가? 맞아요. 골드?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만 하지 않고. 그걸 또 뭘 클로즈업을 해요. 아니, 진짜. 하면 안 되지, 하는 일이 뭐야? 나이 먹으면 클로즈업 되게 싫어해. 울지 말라고. 저기 봐. 그쪽 주위가 더.
잘만큼 간 거예요. 이 정도 잡아야 돼. 이 정도 잡아야 돼. 이 정도 되게 좋아하는 거죠. 이 정도 좋아. 항상 이 정도 좋아. 항상 잡지 말라고. 근데 휴가만 나오면 집에 전쟁이 난다고요. 나오면 맨날 싸워. 군대에서 휴가 나면 왜 집에 안 들어와요? 아 진짜? 아 친구들하고 이거 좋아요? 이봉호 씨 닮아가지고 좋아요? 아, 난 모르겠어. 술 먹는 모습은 못 봤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르쳤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한 번 같이 가족 여행 갔었는데 맥주 마시라고 아빠가 이렇게 주니까 그건 맛있더라고. 그렇지. 술을 먹을 줄 알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봉호 씨가 그렇게 잘 먹는데 그 아들이 그걸 뭐 못 먹겠어? 난 술 먹는 모습 처음 봐. 새끼들이 입에 술 들어가는 거 처음 먹어서. 아이고 아이고. 술을 먹어? 너무 놀랐어. 엄마가 말하는 거 그래서 그때 그 술 먹는 걸 알았는데 이제 걱정이 제대하면 아 쟤랑 엄청 싸워야 될 텐데.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게 하니까 잔소리 자 잔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같은 걸 자꾸 반복하니까 잘못하니까 그런 잔소리 잔소리라는 게 뭐 늦게 일어나고 뭐 핸드폰 많이 오는 게 걔가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잔소리한테 고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잔소리하냐고. 아니 근데 왜 가족한테 잔소리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잔소리하시는지 그거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씨는 최근에서야 찐팬이 생긴 기분을 느끼신다고요? 저는 사실 팬클럽이 없어요. 한 번도 있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를 하면서 댓글로 참 애쓴다. 애쓴다. 근데 그게 왜 뉘앙스가 너무 애쓰시네. 그냥 아유 참 애쓴다. 이런 느낌의 그 글만 봐도 무슨 뉘앙스인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밑에다 난 대답글 꼭 다 읽어던 그런 데다가. 그래서 아 애쓰는 게 티났네. 나 진짜 무지하게 애쓰는 건데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달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밑에 막 대댓글 대댓글이 막 자기네 네가 뭔데 그러냐 뜻이라고. 와 저를 위해서 대신 막 그 사람을 공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무슨 천근만마 생긴 것 같고 그 싸움 구경이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 되게 힘이 되고 팬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항상 안 좋은 걸 오래 기억하니까 그게 안 좋은 건데 여기는 모든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좋은 맞아.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걸 오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훨씬 맞아. 이 일을 하는데 되게 맞아요. 도움이 되고 지우 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걸 머리 항상 저. 자, 헨리.